논산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꽉꽉 눌러 담았시유. 논산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와 구매는 물론이고 공사와 용역, 서비스에 대해 지역상품을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해야 하는 조례라는데요. 이렇게 유익한 조례를 간단하게만 들어넘긴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오.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지난 3월 11일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장님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계획을 세우고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물건만 우선 구매하는 게 아니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에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대요. 거기다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논산시 해당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보조금을 지급받는 해당 기관은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네요. 품질 좋은 우리 논산 지역 상품도 우선 구매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것이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아니요.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지역 상품을 우선 판매하게 되는 상공인들은 지역사회 고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나 논산에서 생산된 재화 구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네요. 거기다가 논산시의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도 많이 하게 된다니까 관내 상공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뿐인가요? 지역 상품 구매에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는 포상도 주어줄 수 있다니까 금상첨화지요. 요즘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논산시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논산 지역 상품으로 우선 구매하고 공사나 용역을 시행할 때에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면 우리 논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셨죠? 논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이나 공사 용역은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로! 자세한 사항은 표로 자세히 안내 나가고 있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더 행복한 논산시를 함께 만들어 오자고요. 지금까지 논두렁 기자의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은 조례 이야기였슈.